동영상으로 쉽게 배우는 왕초보 중국어 제4과 오전 9시 수업 듣기 일하기 상课 상반 생생회화 1 上午你有课吗? 오전에 수업 있니? 有,是金老师的汉语课. 있어. 김 선생님의 중국어 수업. 学汉语难吗? 중국어 배우기 어려워? 不难,很有意思. 안 어려워. 아주 재밌어. 上午你有课吗? 有是金老师的汉语课学汉语难吗不难很有意思上午오전有있다课수업老师 선생님 的 무엇무엇에 한语 중국어 学 배우다 학습하다 난 어렵다 有意思 재미있다 생생회화 2 你几点上班? 너는 몇 시에 출근해? 9点. 你呢? 9시. 너는? 8点半. 几点下班? 8시 반. 퇴근은 몇 시에 해? 下午6点. 准时下班. 오후 6시. 제 시간에 퇴근해. 你几点上班? 9点. 你呢? 8点半. 几点下班? 下午6点. 准时下班. 几? 몇? 点? 시? 上班? 출근하다. 九,九, 아홉, 八, 팔, 여덟, 半, 반, 30분, 下班, 퇴근하다, 下午, 오후, 六, 육, 여섯, 准时, 제 시간에, 시간에 맞춰. 교체 연습 1. 我有汉语书 나는 중국어 책이 있습니다. 我有日语书 나는 일어 책이 있습니다. 我有英语书 나는 영어 책이 있습니다. 我有法语书 나는 프랑스어 책이 있습니다. 我有德语书. 나는 독일어 책이 있습니다. 2. 你几点上班? 몇 시에 출근해요? 你几点下班? 몇 시에 퇴근해요? 你几点吃饭? 몇 시에 밥 먹어요? 你几点睡觉? 몇 시에 잠자요? 你几点上课? 몇 시에 수업해요? 3. 现在6点半.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现在上午10点. 지금은 오전 10시입니다. 现在中午12点.
지금은정오입니다现在下午两点一刻지금은오후두시십오분입니다现在差五分十一点지금은열한시오분전입니다연습문제1다음한어병음을듣고큰소리로따라읽으세요한语有意思几点上班2녹음을듣고빈칸을채워보세요1学汉语难吗不难很有意思。二上午你有课吗有。三现在几点三点。四几点下班六点半。동영상으로쉽게배우는왕초보중국어제5과오전10시30분병원가기전화하기去医院打电话생생회화1你去哪儿어디가我去医院。병원에가哪儿不舒服어디가아픈데头疼发烧。머리가아프고열이나快去找医生看看。빨리의사에게진찰을받아봐。你去哪儿我去医院。哪儿不舒服头疼发烧。快去找医生看看。去。가다。哪儿어디어떤어느医院。병원。不舒服。몸이아프다。불편하다头疼두통머리가아프다发烧열이나다快빨리找찾다医生의사看진찰하다치료받다생생회화 2. 喂是大韩公司吗여보세요대한공사입니까对您找谁네누구찾으세요我找李处长。저는이부장님을찾습니다他不在。그는안계십니다那我再打吧。그럼다시전화할게요。喂是大韩公司吗对您找谁我找李处长。他不在。那我再打吧。喂야어이여보세요大韩公司고유대한공사对그렇다맞다您당신处长부장他그在
어디어디에있다나그러면그렇다면在제차다시한번打전화를걸다교체연습1我去医院저는병원에갑니다我去商店저는상점에갑니다我去咖啡厅저는커피숍에갑니다我去银行저는은행에갑니다我去饭馆儿저는식당에갑니다2是医院吗병원입니까是商店吗상점입니까是咖啡厅吗커피숍입니까是银行吗은행입니까是饭馆吗식당입니까3我找李老师이선생님바꿔주세요我找金主任김과장님바꿔주세요我找陈大夫닥터천바꿔주세요연습문제1다음한어병음을듣고큰소리로따라읽으세요舒服发烧医生找2녹음을듣고빈칸을채워보세요1你去哪儿我去医院2哪儿不舒服头疼发烧3喂是大韩公司吗对您找谁4我找李处长他不在동영상으로쉽게외우는왕초보중국어제6과오후12시30분주문하기点菜생생대화1你吃什么뭐먹을래随便마음대로吃肉还是吃鱼고기먹을래아니면생선먹을래吃肉吧好长时间没吃肉了고기먹자나오랫동안고기를못먹었어好今天我请客좋아오늘내가한턱낼게你吃什么随便。吃肉还是吃鱼吃肉吧。好长时间没吃肉了。好今天我请客。什么무엇무슨随便。마음대로同学하구肉고기还是또는아니면鱼생선好꽤무척长길다时间시간今天
오늘请客한턱내다생생회화2喂是餐厅吧여보세요식당이죠对您要什么네무엇을시키시겠습니까我们要三份拌饭两份泡菜汤비빔밥3인분김치찌개2인분요还要别的吗더필요하신건없으세요不用了됐어요喂是餐厅吧对您要什么我们要三份拌饭两份泡菜汤还要别的吗不用了餐厅식당服务员종업원要요구하다我们우리들份인분목拌饭비빔밥泡菜김치汤국찌개还또더别的다른것用필요하다교체연습1你吃什么당신뭐먹어요你买什么당신뭐사요你看什么당신뭐봐요你听什么당신뭐들어요2吃面条还是吃饭면먹을래요아니면밥먹을래요喝咖啡还是喝茶커피마실래요아니면차마실래요买裤子还是买裙子바지살래요아니면치마살래요是医生还是护士의사입니까아니면간호사입니까연습문제1다음한어병음을듣고큰소리로따라읽으세요위시간餐厅别的2녹음을듣고대화내용과일치하는상황을골라보세요一喂是餐厅吧对您要什么二今天我请客是吗谢谢三还要别的吗不用了四你要拌饭还是泡菜汤我要拌饭